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이 관장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진화의 분노라는 건 어찌 보면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처럼 끝없이 일어나는 어떤 반항과 저항과 분노가 있는데, 어쨌든 분노라는 그 화의 끝에는 꼭 저마다 어떤 어둡고 깊은 응어리에 꾹꾹 눌러놓은 눈물이 있다는, 소름이 있다는, 뭐 그렇게 저는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뭐 각자 뭐 어떤 내용이든 줄거리든 사연을 갖고 있든 간에 누구든 그런 서름을 누르고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, 또 관장이라는 사람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, 그도 한때는 복서였고 좌절하였고, 그도 분노하였고, 그랬을 때그 서름을 그렇게 목놓아 울지 못하고 왔을 때더 힘들고 뭐랄까 더 더 휘어지고 뭐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들의 생각들과 아무튼 겹쳐진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겠죠. 그냥 그렇게 기억합니다. 예, 답변이 되셨는지요?